자, 프로세스가 다섯 가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태가 변경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상태가 변화가 되고 노예스가 그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실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라고 그랬는데 OS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그 프로세스의 몇몇 중요한 정보들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따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념에서 보면 하나의 자료 구조 형태가 되겠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 사용한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 컨트롤 블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이 프로세스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행이 끝난 다음에 현재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주소 정보가 되겠고요. 세 번째,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는 상태면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를 이용해 우리가 계산을 하겠죠. 그 레지스터의 정보들을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CPU 스케줄링 정보. 이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큐의 포인터, 즉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보를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 큐 어드 즉 큐도 하나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 장소인데요.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담게 됩니다. 즉,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프로세스를 결국 실행하는 것은 CPU입니다. 그리고 그 CPU에다가 CPU의 사용 권한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먼저 수행된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라든지 특별히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스케줄링의 기회를 먼저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여기 CPU 스케줄링 정보에 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관리 정보, 메모리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프로세스가 메모리 어디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사용이라든지 타이머에 대한 부분들, 수행되고 나서 얼마만큼 지났는지, 그 다음에 CPU를 이용하는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카운팅 정보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열어놓은 접근한 IO 디바이스의 목록이라든지 파일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여기 IO 스태트 정보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메모리에 올라와 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 코드 정보라든지 전역 변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핵심이 되는, 즉 나중에 그 정보는 메모리에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나중에 이 프로세스가 지금 CPU를 사용하거나 CPU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다가 또는 그렇지 않은 상태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중요 정보들만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CPU를 사용하는, 즉 CP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서. 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되겠는데 이 CPU는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CPU,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즉 프로세스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이 CPU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지금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 방향으로 시간 축이 되겠고요. 프로세스 0번하고 프로세스 1번이 현재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OS가 해주고 있는 거고요. 먼저 현재 이 시점까지는 프로세스 P0가 CPU를 이용해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럽트나 또는 시스템 콜이 발생을 해서 아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다시 레디 상태로, 레디큐로 바뀌게 됩니다. 즉, P0는 CPU에 있지 못하고 현재 수행하는 걸 멈추고 레디큐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CPU를 또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OS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현재 P0에 대한 프로세스 P0에 대한 이 PCB 블록을 갖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스케줄링에 의해서 결정된 프로세스 P1에 대한 PCB 블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CPU를 프로세스 P1이 쓸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요. P1이 잠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프로세스 P1도 인터럽트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CPU 사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끔 되겠고요. 따라서 얘를 현재까지 수행된 프로세스 P1에 대한 정보를 PCB1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P0를 만약에 스케줄링에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 저장된 P0의 PCB 블록을 다시 복구해서 프로세스 P0가 쓸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후 실행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레드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4장에서 스레드에 대한 건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어떤 CPU 사용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걔네들이 CPU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더 작은 단위의 그 CPU 이용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프로세스당 프로그램 카운트를 하나 사용했는데 이제 프로세스를 좀더 작은 단위의 스레드로 관리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스레드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리눅스에서 PCB 블록을 관리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개념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더블 링크드 리스트, 즉 이중 연결 링크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